내가 3일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릴 때부터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다이어트는 항상 스트레스처럼 계속 해왔고 맛없는 닭가슴살, 고구마를 먹어가면서 빠졌다 쪘다 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습니다. 30대가 되면서 20대처럼 똑같이 굶고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도 않고 탄력도 사라지면서 같은 몸무게여도 눈바디로만 봐도 다르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던 중에 추언니의 3일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내 살이 정말 3일 만에 빠질까 하는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건강도 챙기고 살을 빼고 싶었습니다. 보내주신 레시피를 먹으면서 이렇게 먹는데 살이 과연 빠진다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해진다 생각하자 하고 하루가 지나고 0.85kg가 빠져서 정말 많이 놀랐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욕심도 생기고 그 주어진 운동과 레시피 이걸 더 열심히 해서 내일 더 빠져있을 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요리를 못하지만 보내주신 레시피도 너무 손쉽게 할수 있어서 좋았고 마지막 날까지 같이 당첨되신 분들과 소통하면서 힘을 내서 열심히 한 결과 총 2.1kg를 감량했습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던 살이 이렇게 3일 만에 건강하게 즐겁게 빠졌던 것이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피부도 맑아지고 다리 라인도 정리가 된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더 사랑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계기도 되었고 추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추블리 분들도 모두가 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 화이팅!